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산책입니다. 하늘에 하얀 멍게구름이 너무 예뻐서 고개 들어 한참 동안 하늘을 보게 되는 가을입니다. 아직 전형적인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이제 가을로 가는 길목에 더 가까워졌으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음악가, 공학자, 문학가,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역사가, 지리학자, 수학자, 의사.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수많은 논쟁은 사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소설, 연극, 과학 등 소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의 중심이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능이 다빈치에게서 발견되었으니 놀라운 일이죠. 미술과 열전이라는 르네상스 화가들의 전기를 쓴 조르조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초자연적인 은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예술적 재능을 고루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은 하는 일조차 신성해서 무수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니 오직 홀로 밝게 드러난다. 또 그가 내는 것들은 신이 손을 내밀어 지은 것과 같아서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신이 함께한 위대한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의 후원자였던 누도비코 포르차 공의 요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지막 날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 성당 수원의 식당 벽화로 그려진 것으로 1495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1498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어느 위치에서 보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델이 동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초상화의 혁명입니다. 모나리자 초상화를 그리기 전에는 자연 뒷배경이 없었는데 모나리자는 자연 뒷배경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초상화를 정면으로 그리지 않고 측면으로 그렸다는 점, 손을 감싸고 있는 방식의 포즈에서 당시 혁명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것은 1503년경으로 추정되며 작품을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빈치가 프랑스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메디치 가문이 떠오르는 신성 미켈란젤로를 양자로 삼아 지원을 하게 되고 다빈치에게 관심이 소원해지자 피란체에서 밀라노에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로 초청을 하게 되고 그가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도 그림 작업을 계속하여 1517년경 완성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앙기아리 작품입니다. 17세기 바로크의 거자 루벤스가 그린 것으로 복제한 작품입니다. 앙기아리 전투의 전투병들의 모습을 보면 생동감이 있고 마치 전쟁터에서 말발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남성미를 강조한 그림으로 그의 스케치를 보고 제자 바스티아노가 완성한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거장의 앙기아리 전투와 카시나 전투의 작품은 소실되어 이제 원작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 그의 상상력과 천재성, 500년 전에 그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다빈치 노트, 법률가들을 배출한 지주 가문의 공증인 자손이어서일까요? 그의 천재성과 모든 상상력, 인체와 자연, 사물을 관찰한 내용, 목록,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기록으로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노트는 제자 안드레아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었지만 그가 사망 후 그의 후손들이 이 노트에 대해 소중히 여기지 않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 중 한 권을 빌 게이츠가 1994년 11월 11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코덱스 헬머라 불리는 72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당시 3.80만 달러 약 340억 원을 주고 구매하면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고소로 기록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빈치 노트가 한 인간의 지식을 향한 꺼지지 않는 목마름을 상징하고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빈치 노트는 단순히 생각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다빈치의 머릿속에서 예술, 조각, 수학, 공학, 과학, 의학, 음악 분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수세기를 뛰어넘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놓아 놀라울 뿐입니다. 빌 게이츠는 다빈치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여 세상에 무료로 공개하였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 노트에서 위대한 상상력과 예술성 그리고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끊임없는 연구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빈치 노트에서 발견한 인체 비례도. 그는 인체 비례도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고대 로마 시대의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로마 제국 건설을 위해 쓴 건축십서라는 책에서 도시나 건물의 설계는 세계 축소판인 인체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실제 거울 앞에서 자신을 모델로 하여 비트루바우스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축을 하고 이것을 대생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체 비례도는 등신을 나눈 기준이 되었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천장 지붕을 측정할 때나 화가들이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발견한 스승 베로키오. 어려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다빈치를 보고 그의 아버지는 베로키오 공방에 데리고 갑니다.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과 실력을 알아보았고 그는 그림을 포기하고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배출했으니 이것이 바로 청출어람이라 할 수 있겠죠? 스승 베로키오와의 만남은 다빈치가 위대한 아티스트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다빈치의 자연을 향한 끊임없는 호기심, 39가 넘는 시체를 해부하여 인체의 조직과 뼈와 장기를 관찰하는 관찰력, 파도와 조류의 법칙을 연구하는 집중력, 곤충과 새들이 나는 법을 그림으로 그리는 상상력을 키우면서 예술가로서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완성의 대가라고 폄하를 하지만 그가 미완성 작품이 많은 이유는 각 분야의 수많은 건축이나 그림 등 의뢰인들의 요청이 쇄도하여 그가 상상하고 스케치하며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다 많은 그림처럼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하고 우리의 인생도 새기다 많은 조각처럼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한다고 노래하는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없듯이 오늘도 미완성 인생인 우리 서로 사랑하며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야쌤의 명화산책 그레이트 아티스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